여러분 모두 모여 모였다 모였다 여기 있다 나도 나도 짜잔 그럼 인사하고 시작한다 헬로 아로하 아로하가 꿈꿔왔던 MT가 나스트로 두 눈으로 볼 수 있어도 행복 또 행복 우리는 너희가 밥 먹고 자고 웃는 것만 봐도 베블롱 아스트로가 꿈꿔왔던 자컨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 아스트로의 자컨 아스트로의 세상 아세 처음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? 얘기 듣자마자 뭐 어떤 걸 가장 해보고 싶었나요? 일단 액티비티 액티비티 뭐 수상 레저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사소한 거 그냥 하나하나가 다 하고 싶었어요 그냥 뭐 장 보러 가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, 아니 그냥 맞아요. 운전해서 가는 네, 것도 그렇고 그냥 다 재밌었어요 저는 너무 모든 게 재밌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우리가 또 자컨을 하게 된다면 해보고 싶었던 거 뭐 액티비티 말고도 뭐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약간 그거 하고 싶어요. 그냥 멤버들끼리 그냥 담력 키울 겸 와, 공포 체험. 아 너무 좋네. 제일 싫어하네요 지금.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. 무서워. 공포 느낌. 체험 안 되죠. 아니면 진이가 좋아하는 정말 낚시. 다 같이 배낚시 타가지고 낚시도 한번 해보고 싶고.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약간 저는 약간 패러글라이딩.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스카이다이빙. 또 이제 고소고풍증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약간 번지 점프도 해보고 싶고. 아 해요.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건 뭐예요? 아니 패러글라이딩 하는데 번지점프를 못해요? 패러글라이딩은 패러글라이딩 별로 안 무서워요. 아 그래요? 네.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요. 진짜 안 무서워요. 패러글라이딩 해보시고 번지점프를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티저 싶어. 영상에서 빈이 형이 냉장고 위에 올라갔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게 엄청 화제였대요. 이거 당시 상황 설명해주세요. 이게 이제 좀비 게임을 좀비 했는데 야, 근데 사진만 보면 정말로 너 궁지에 몰려 정말 진짜 좀비한테 쫓기고 있는 사람 같아. 아유, 이게 진짜 아주 살 떨렸어요. 네. 사실 이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게 소리를 제가 끝까지 안 했으면 안 잡혔을 것 같거든요. 아, 한번 이 한번 해보겠다. 아 이거 내가 찾았잖아. 네 맞아, 맞아, 맞아. 소리를 맞아. 내가지고 아 제가 이거 1번으로 시작했거든요. 네. 너무 무서웠었어요. 얼마나 무서웠었나요? 예? 네? 아 그냥 뭐 아 진짜로 이게 숨죽이고 있으니까 이게 한껏 웅크린 거거든요. 여기서 더 웅크릴 수가 없었어요. 맞아 맞아. 네 이제 최대한 숙여서 이렇게 했는데 손이 위로 올라오니까 진짜 막 무섭더라고요. 비니가 작아지는 모습을 이번 그 리얼리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. 아세를 네, 처음 봤죠. 네. 또 1박 2일 동안 아스트로 세상 찍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번씩 얘기해 본다면요. 저는 족구. 족구가 빠질 수 없죠 저희는. 아 족구 인정. 너무 재밌었지. 뭐 빈이랑 저랑 서로 내 거 네 거 하고 있고. 야 이번 내 거 내 거 아니야. 그래서 아 이겼구나. 아, 그래. 네 그리고 또 뭐 있었죠? 뭐 고기. 저는 그 휴게소에서 은우가 운전하고 진진이 그 나고 한 거. 네, 나고 시키는. 나고 시킨 거. 그것도 재밌었어요. 아깝다. 맞아. 진짜 있어요. 진짜 나고 있었어야 했는데. 그러니까요. 사실 더 좀 그러니까, 스케일 크게 갔으면 했는데. 고속도로를 탔었어야 돼. 그러니까. 나 진짜 타는 줄 알았어. 그 주유소 오른쪽으로 꺾길래. 야 이거 진짠가 보다. 야 이거 그때 은우가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제가 네. 정면 돌파한 게 또 기억이 나네. 저는 그 고기 구워 먹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. 고기 구워 먹는 시간. 재밌었죠. 맛있었어요. 네. 자 예전 리얼리티 오케이 준비 완료 때랑 이번 아스트로 세상 찍을 때랑 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다른 점일까요? 그때는 완전 다르죠. 아무래도 좀 더 프리해졌죠. 네. 프리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정말 리얼리티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. 그죠 진짜 대본도 거의 없이 없고. 그냥 틀만 정해져 있고 거기 안에 저희끼리 논 거죠. 이래도 되나 싶었죠. 아세 아세 저는 그래서 욕심을 낸다면 더 좀 더 스케일 내서 리얼리티를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. 네, 네. 좋습니다. 헬로 아로하 오늘은 여기까지 아스트로 세상은 아로하를 위한 곳 우리 또 만나자 안녕 안녕